이제 마음을 또 치료해주는 원장님의 힐링 요리. 어, 회를 직접 드시는 거예요? 아니 회를 썰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? 아,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. 진짜로요? 표정 아니 이 귀한 자연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또 만신창이 난도질해 놓으면 큰일 나요. 에이,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칼은 잘 다루실 것 같긴 한데. 아니에요 원장님. 어, 정말 많이 못해. 무서워. 아니 두 분의 케미가 사실 좀 위험하니까 네. 왼손에는 좀 장갑 끼는 게 좋아요. 장갑이고요. 목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 네. 여기 꼬리서부터 넣어서 오, 된다, 된다. 야. 집도. 이렇게 숨 막히네. 진짜 멋있으시다. 어떻게 수술 잘 됐나요, 저는? 아, 이 성공적으로. 사, 천천히. 우와. 천천히. 조심조심. 실습하는 느낌. 여기 이제 척추뼈가 나타나면은. 네. 거기다 이렇게 끊어준 다음에. 어, 척추를 끊어. 어. 네. 그 다음에 이제, 거기다 여기 따다다다. 소리가 나야 돼, 소리가. 어머. 이야. 우와. 우와. 오, 진짜 잘하시네요. 네, 이제 적당히 세워서. 네. 그 비닐과 껍데기와 그 사이를 참. 천천히, 원장님. 우와. 우와. 됐습니다. 우와. 좀 두껍게 예, 먹는 뭉텅, 그런 뭉텅 해가지고 이제 좀 씹히는 맛이 좀 있게 입안 가득 예. 그 어떤 씹히는 맛을 주는 그렇지 이렇게 쓸고 계신 모습을 봤는데 저는 약간 선생님 원장님이라기보다는 횟집 사람 약간 횟집에서 하얀 색깔이고 그런 느낌이 막 또 나네요. 자 와 와 해도 좋은데 예.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국물도 좀 있으면서 어. 시원하게 좀 들이킬 수도 있고 그런 거. 회냉면 뭐지? 회 물회 물회. 물회. 물회면 또 물회가 엄청 유명하잖아요. 맞아. 포항이 네. 원래 아, 네. 물회가 유명. 끝을 모아서 네 얇게 치는군요. 네, 좀 얇아야지 이제 먹기 편하죠.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준 게 좋아요. 이 가운데다, 가운데다. 난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원장님 저렇게. 우와! 오, 면까지. 원장님! 아, 세상에. 어머니, 저기 이게 전복 도다리 물회고요. 요거는 도다리 회. 네. 먼 길에 오시느라고 왔어요. 맛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. 아, 예, 예. 회도 드시고, 그래. 회복도 하시고. 네. 네. 아~